앞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 램프는 기계로 찍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 입으로 불어서 그다음에 손으로 다 만든 핸드메이드예요. 굉장히 귀한 램프예요. 좀 아까워서 뭔가를 피우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냥 장식용으로 두세요. 저는 장식용으로만 이거 두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집트에서 장인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보내온 건데요. 만드는 영상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진짜 손으로 하나하나 장갑도 안 끼고 하나하나 다 붙이고 만들고 하는데 손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사이즈가 달라요. 얘는 너무 커서 아예 이 박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튀어나와요. 색깔은 이제 핑크색하고 약간 파란색하고 이제 두 가지인데 이렇게 담겼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다르고요.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다 달라요. 이렇게 붙인 것도 유리를 붙인 모양도 이렇게 다 달라요. 조금씩 장인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거여가지고요. 모양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꼭 아시고, 이게 왜 똑같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 작품이구나. 올 때마다 다른 작품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쁘잖아요. 자, 근데 잘 깨져요. 유리여서. 이런 유리 재질하고는 많이 달라서 조금만 충격만 줘도 깨지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 3분의 1 정도 깨져가지고요. 3분의 1은 다 버리고 3분의 2만 이제 제작한 이렇게 박스를 제작해서 여기다 끼워가지고 외부에 그 택배 박스를 한번더 포장을 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파손되는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자세하게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박스 뒤쪽에 사용 설명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 크린에어예요. 그럼 크린에어 여기다 그냥 떨어뜨려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 넣지 말고 이렇게만 둬요. 초도 피우지 말고 그냥 둬요. 초는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만 둬요. 근데 여기에 떨어뜨린 이 에센셜 오일이 계속 향기는 증발해요. 공중으로. 이를 바깥에다가 추운 데다가 두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실내에 두기 때문에 온도가 보통 한 25도, 26도 정도 따뜻하죠. 그러면 여기에 떨어뜨린 이 에센셜 향기가 계속 증발해요. 특히 크린에어라든지 후레쉬 이런 것들은 탑노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빨리 증발을 하기 때문에 초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두기만 해도 디퓨저 효과가 나타나요. 또는 여기에 디퓨저 베이스를 그냥 여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냄새를 제거하고 싶다면 크린에어를 여기다가 떨어뜨려요. 5방울 떨어뜨렸는데요.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그냥 둬도 향기가 나요. 떨어뜨려 놓고 잘 져서 이런 거 하나 꽂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 꽃 이런 것도 풀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놔도 괜찮아요.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두기만 해도 효과는 있어요. 향기를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이런 꽃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돼요. 향기가 위로 계속 이제 발산되기 시작을 하죠. 이걸 피우지 않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 초를 쓰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 근데 나는 빨리 발향하고 싶다, 얘를 피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이제 물을 여기다가 넣어요. 뜨거운 물 넣으시면 돼요. H콜드예요. 이제 감기 걸리고 하면 기침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은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고 이럴 때는 H콜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울에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초를 키게 되면 초요
실이, 불이 붙는 이 실이 너무 커요.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가 다 너무 강하게 끓어와요. 그래서 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잘랐어요. 이만큼 남겨뒀어요. 불을 붙였어요. 조금 있으면 불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은은하게 H콜드가 다 증발하게 됩니다. 예, 사용하는 방법. 대수시면 초수시 말고 이 방법 쓰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램프가 요거죠. 이게 무드등인데요. 무드등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얘는 무드등보다는 램프예요. 무드등과 함께 사용하는 램프예요.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자, 근데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얘를 눌러도 돼요. 제가 색깔이 원하는 색을 누르면 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원하는 색이 바뀌어요. 이게 무드등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요. 이게 코드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퓨어 100%라고 홈이 하나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질 수 있는 홈이 하나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N콜드를 떨어뜨리셔도 되고 환절기에 H콜드, H콜드를 떨어뜨리셔도 돼요. 뭘 떨어뜨리시든 괜찮아요. 주무실 때는 일렉스핌을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사무실이라든지 냄새를 제거하거나 좋은 향기를 낼 때는 뭐 후레쉬를 하셔도 괜찮아요. 얘는 H콜드인데요. H콜드 한 방울 떨어뜨려 볼까요?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져서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한번 해보니까 오래 갈 때는 3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제 빨리 증발할 때 하루 정도면 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마다 뭐 일렉스핌이면 잠잘 때마다 일렉스핌을 떨어뜨리고 또 코감기 걸렸을 때는 N콜드, 또 이제 기침 감기일 때는 H콜드 이런 것들을 요 뒤에다가 떨어뜨려서 두 가지 램프이면서 무드등입니다. 자, 램프 사용 방법 오늘 배워봤습니다. 좋아요. 네, 공유하기 많이 퍼뜨려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